다시 이제 단어 나올 거예요. 5호 단어 나올 거고, 6호 간단한 문장 나올 거고, 7호 아우 지겨워, 아우 힘들어, 긴 문장 나올 거고, 미안합니다. 8호 정리하는 이런 거또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미안하고요. 근데 익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살펴볼 건데요. 단어 특별하게 전번에 이제 확인 못 해봐서 그런데 요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냉장고는 refrigerator. Very good. 그 다음에 거울은? Mirror. M-I-R-R-O-R. Good. 옷장? Closet. C-L-O-S-E-T.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세면대 옆에? Beside the sink. 그렇죠. Beside the sink. 뭐 얘들은 지난 시간에 잘 대답했어요. 뭐하고 뭐였더라? There is. 그 다음에? There are. 그렇죠. There is, there are. 자, closet. 좋.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실수로 이렇게 썼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closet이 되겠죠. closet. closet이 아니고 clock, cl 소리를 만들어 줘야 돼. closet. 오케이.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In the living room. 누가 뭐 한다? I가 see 한다. 무엇을? A sofa, a table. 그렇죠. 여기에 이제 어가 다 붙어 있는 건 셀 수 있는데 하나씩 있기 때문이고요. 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실이란 말을 어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In the living room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간단하게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see? 하면 되는 거예요. Where do you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어디에서 소파랑 텔레비전이랑 탁자 같은 게 보이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꿔서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이름씨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무엇이란, 얘만 있었으면 무엇, 거실이었는데 얘가 붙는 바람에 What이 아니고 이렇게 합치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제 5학년이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전치사라 그런다는 것도 좀 슬슬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어디를 만들어줄 때 주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the kitchen에서 누가 뭐 한다?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그렇죠. 됐습니까? 그놈의 힘들었던 refrigerator도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어디에서?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있을 만한 물건들이 보이죠? I see a mirror, a bathtub, and a toilet. 그렇죠. Toilet은 화장실이란 뜻도 있지만 변기란 뜻으로 여기선 사용되고 있고요. 화장실이란 뜻으로는 bathroom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그렇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다 마스터 했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온성 씨도 100점. 수고했습니다. 해민이. 서희도 오세요.